아직도 데뷔했던 때가 막 엊그제 같지 않아요? 이제는 데뷔는 엊그제 같지 않은데 데뷔는 엊그제 같지 않은데 근데 홀리데이 활동한 게 엊그제 같아. 아, 15년도였네. 16년도. 아니야. 홀리데이 18년도. 18. 어. 웃게 됐더라고. 홀리데이 활동한 게. 그게 마지막 활동이었으니까. 근데 계속 단체로 안 붙어 있으니까 사이가 더 좋아진 건 있어. 그쵸. 왠지 따로 살았을 때 돈독해지지 않아요? 따로 더 보게 되고. 맞아. 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는 것도 아니었고. 난 떨어지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이. 아, 진짜요? 과속 반지턱이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캠핑장인가? 아, 여긴가 보다. 목적지. 뭐 바로 집 앞에 있어?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런 데서 처음이네. 됐다, 도착. 우리가 제일 먼저 온 것 같은데. 오! 와, 저 고기 덩어리들 뭐야? 어머. 토마호크 아니야, 토마호크. 캠핑의 꽃. 와우, 하루 종일 먹네. 캠핑의 꽃은 저는 바베큐거든요. 캠핑 해봤어? 근데 아니요, 우리 둘이 복장을 보면 지금 캠핑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땅 보러 왔어요. 캠핑 땅. 진짜 그러네요. 요즘에 사이트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땅 보러 온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언니 이 땅 마음에 들어요? 평당 얼마예요? 평당 좀 싸게 해주시나? 우리 컨셉 못해. 이게 토마호크. 어머. 이거 목살? 목살이죠. 와, 토마호크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다고? 진짜 크다. 우선 불부터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숯 좀 불 머금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저 사실 캠핑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어렵죠? 온 돼 있는데. 오, 이거다. 오. 이거 그냥 이렇게 해요? 양파는 좀 썰어야 되겠네. 양파 살도 안 찌고. 달고. 우리 이번 여행 이름도 알지? 롤러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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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게? 사실 욜로인 줄 알았어. 나도 욜로인 줄 알았어. 요즘 애들 참 말 잘 지어내. 롤러가 러브러브, 원래 러브러브 라이프 트립인가? 뭐 이런 건데 우리는 러브러브를 한국어로 하면 롤러? 롤러트립. 그래서 롤러트립. 오. 아직 내 뱃속에 라면이 있어요. 하지만 저거 잘 안 치니까. 고기는? 이게 원래 초벌하고 이렇게 숯향이 펴야 돼요. 이걸로만 바로 원래 올리면 잘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저희가 레어 좋아요. 미디움 레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 겉만 피 뚝뚝 떨어져도 먹으니까. 아니, 유연아, 지금 한 입 먹고. 네? 이거 올릴까요? 올릴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아, 왜 아니네? 아하. 됐다. 이야, 핏물 봐. 이 솔잎도 올릴까? 네. 하영이 배고픈가 봐. 아직 내 뱃속에 라면이 있어요. 진짜 크다. 야, 이거. 솔잎 향 좋아.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보자. 이게 겨울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다고. 카메라 세팅. 와, 저기 TV를 갖고 오셨어요. 요즘에 저렇게 많이 안 돼. 원래 빔 싸가지고 스크린이랑 빔을 들고 다니던데. 어머.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해서 저 우드 받침 저런 것도 다 본인들이 사야 되는 거야. 어머. 나 저거 없는데. 숯을 더 넣어야 될까? 그럴까요? 그치. 이거 뒤집어서도 해야 되니까. 던져버려. 아유, 정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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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유, 정말. 아유, 아유. 양파는 좀 떠올려. 한번 보고 싶어. 아, 이거 기름칠을 안 해서 달라붙네. 아, 기름칠 안 해서. 안 익었어. 아, 어머! 아니! 생겹인지 모르겠지. 이거 진짜 뭐야? 와, 냄새, 냄새. 목살은 괜찮은데. 아, 그래요? 어, 목살. 로즈마리 향 진짜 좋다. 원래 좀 로스팅 해야 되는데 우리 급하니까 솔직히 지금 레어인지 뭔지 모르겠어. 우와, 우리 굽기 정말 잘했어 지금. 우와. 와, 우리 젓가락 갖고 와서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여기 너무 맛있어. 짜잔, 짠. 김이형. 와, 너무 맛있어. 이래서 캠핑장에서 바베큐를 해먹는 거야. 와, 맛있지? 어울리지 않게 이런 거 진짜 좀 있어 보여. 캠핑을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나도 또 그렇게 그닥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굿모닝.